요즘 뭐 물가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저 면학 가격도 오른다 그래서 섬유 또 의료 이쪽도 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선하네요. 뭐 워낙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 전기차 관련 종류의 업종 종목들이 많이 얘기를 나눠서 일신방지 궁금합니다. 네, 앵커님 와인 좋아하십니까? 와인 좋죠. 네, 네.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초콜릿도 좋죠.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네요. 네. 네, 방직 회사가 뭔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게 되면 일신 방직은 말 그대로 그 방직 회사다 보니까 네. 중요한 게 섬유 제품 쪽이 주력인데, 이쪽에 최근에 면화 가격을 보게 되면 다른 원자재와 같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겠죠. 업황 괜찮고요. 게다가 또 중국 쪽에서 신장지구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전력난까지 맞아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단 하나 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모두 이전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압박은 살짝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고 있는데, 개선이 되겠죠. 근데 워낙 2분기까지 보여줬던 실적은 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BSK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투자한 게 지오다노, 네, 그리고 또 고디바 초콜릿, 초콜릿이 네, 나오는군요. 그리고 더 바디샵, 뭐다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네. 이쪽이 쉽게 보시면 오프라인 쪽에 가까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했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어떤 컨택트 수혜 쪽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와인도 있네요. 네, 회장님이 와인을 사랑하십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세우셔서 와인 유통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일신 창투도 있죠. 가끔 영화 보게 되면은 영화 투자를 해서 나오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맞아요. 이런 쪽도 있는 익숙하네요. 상황들인데, 네. 게다가 자산주입니다. 지금 여의도, 한남동, 청담동 말씀드린 데 핫한 지역이죠. 이쪽에 빌딩 4개가 있고요. 광주 공장 거의 이제 매각 완료가 된 상황 쪽에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이 275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125억입니다. 135억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주가가 전혀 반영을 못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3천억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하게 되고 PBR 0.3배다. 다 저평가입니다. 일단 주가의 반응을 좀더 기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한 13만 원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좀 주춤한 거는 기관 매물들, 특히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어떤 펀드 쪽에서의 매도가 아닐까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약한 17만 원대 부근 정도에까지는 다음 저항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의 가치를 보고 뭐 지금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지금 4% 오른 정도는 뭐 일도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일신방직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정태근 팀장께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동화 기업이네요. 네. 네. 일단 뭐 저도 일신방직처럼 본업보다는 부업이 부각되는 회사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재 기반 건자재 회사고 뭐 아시겠지만 광화마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이 부분보다는 8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라는 2차 전지 자회사가 최근에 상당히 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첨보와 비슷하게 전해 관련된 회사라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최근에 리포트 나온 부분들을 참고해 보 자면 2분기까지는 뭐 전해에게 어떤 그 원가 상승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판가까지 연결시키지 못해서 좀 아쉬운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 판매 가격을 인상을 좀 하게 되면서 3분기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좀 나눠봤을 때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판매가를 올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또 많이 팔리게 되면은 더 좋은 그런 수익성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앞으로 수요 확대가 될 만한 부분들은 뭐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화기업이 국내와 말레이시아를 포함을 해서 아시아 쪽에 3만 3천 톤가량의 생산 능력이 있는데, 지금 헝가리에 2만 톤 공장을 4월 달부터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9월 달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이게 좀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올해 연내에 일단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완공이 될 것으로 상당히 보여진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년 상반기 때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헝가리 공장이
그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마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연내는 현재 완공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SDI 헝가리 공장도 납품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내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또 하반기에 원래는 헝가리 공장을 증설을 하려 하다가 좀 미국 쪽으로 전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또 미국 공장, 해외 공장 그 착공이 좀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완공을 해가지고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판매가도 올라갔고 거기다가 수요 증가에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공급 증가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그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초 네. 가서는 좀 부대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판매가 인상 그리고 수요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까지는 그 전체 매출이 한 9,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전액이 차지하는 매출은 한 8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증설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800억대에서 2,000억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차전지 전액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는 좀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내년보다는 올해 이 기대감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네. 올해 4월 달부터 이 8만 5천원 가격대가 돌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9%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신고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2천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만 4천원 설정을 했습니다. 네. 뭐 두 기업 뭐 본업도 잘하고 있지만 부업을 잘하는 그 두 기업이었습니다. 실적도 지금 기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향후 성장성도 있는 두 기업이었어요. 일신방직 동화기업 두 기업을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